그래서 칠변 육구라 앉아. 칠이 변해서 아홉이 된단 말이죠. 아홉이라 해서 노양수라요. 노양을 구는 노양수입니다. 바로 건 건일 건으로 돌아 들어가는 것. 태을 태을 자리에 돌아가요. 이게 바로 태극이죠. 칠이 변해서 아홉이 된단 말은 아홉이라는 것은 노양수라요. 아까 사상을 말했죠. 사상자 노양은 구가 되고 또 소양은 칠이 되고 소음은 팔이 돼. 원칙은 여다가 이렇게 음을 여다 써야 되는데 그래서 소음은 팔이 되고 소양은 칠이 되고 또 노양이 있죠. 아니 노음 노음은 육이라요. 이 숫자는 주역에 나와 있어요. 이게 사상 아니요? 노양은 건괘입니다. 건괘가 아니라 건이 노양이라요. 노음은 곤괘고 벌써 늙으면 변합니다. 늙으면 죽기 뺏기 못하지요. 변하면은 음이 변하면은 양이 되고 양이 변하면은 음이 돼요. 그 원리는 밤이 다하면은 낮이 되고 낮이 다하면은 밤이 되고 악한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착한 사람 되는 거고 괘씸하면 착한 사람도 나쁜 마음 먹고 마음이 변해버리면 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선악이 반대된 것처럼 음양이 상반돼요. 어제 육효지 동원 삼국지 도야라고 했죠. 육효가 동하는 것이 변하는 거라요. 변하면은 이제 가령 양효가 동해버렸으면 주역 점칠 때 동했으면은 양효는 음효로 또 이제 변합니다. 음효가 동하면은 또 양효로 변하고 그런 것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요게 이제 요 숫자를 지금 말해서 일곱이 변해서 이 건 건으로 이제 된단 말이죠. 구. 그런데 내가 이제 잘못 적었네 여기를 건 구로 이제 된다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래서 내가 성급하게 지금 적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부변 유일이 지금 그 말인데 다시 변해서 이 하나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로 되는 것이 이 하나가 태을이라 태을 바로 태극자리 다시 태극이 돼야 해요. 반본 한원이죠. 근본에 돌아가는 거죠. 태극 바로 그런 원리로 말한 거라요. 그러면 어제 내가 그것이 저 남북 관계를 말한 것은 바로 이게 주역 역학에서 말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방위를 정할 때 건 또는 건감 간 진 똑바로 적어야 되는데 간침 솔 이
이러면 맞죠? 예? 여덟 개가 다 나왔죠? 팔교가. 예? 팔교가 다 나왔는데, 여가 서가 되고, 여가 동이 되고, 정동이요? 여가 정남이고, 여기는 정북이고, 이렇게 팔방입니다. 팔방. 팔방인 자 이건데, 동서남북으로 봐서, 여기다 이제 육갑을 붙인다면 어떻게 되느냐? 육갑을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자축인 노를. 여기가 이제 자가 돼요. 북방이. 여기는 오가 되죠? 좌오, 어? 좌오가 정, 남북 아니요? 여기는 묘가 되죠? 묘. 아니, 유가 되죠? 묘유가 정, 정동은 묘가 되고 정선은 유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했다고 내가 말했죠. 용이 범이 나가지고 범과 토끼가 나가지고 토끼가 나가지고 말이 말때 커가지고 말에게 커가지고 닭이 잡은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그런 숙제가 나오죠. 어? 닭이 잡아먹는 거. 그러니까 토끼나 범이 낳기를 낳는데 이제 말이 키워가지고 이건 닭은 유아뇨? 닭이 잡아먹는단 말이야. 해 아뇨? 해가 묘시나 인시에 뜨거든요. 인시나 묘시는 이는 호랑이시니까 호랑이고 요것이는 토끼니까 토끼가 토끼나 호랑이가 나가지고 여기는 말 아니오 오는 말이니까 말이 길러가지고 오시에 해가 가장 한낮 뜨지요. 그래가지고 유시는 석양 해가 넘어갈 때거든. 일락서산. 그러니까 닭이 유 아니오 닭이 잡아먹는 거. 그 말이 그 옛날 숙제를 할 때 이렇게. 그러면 여가 이제 감은 자가 되고 여기에 이제 축인이 돼요. 간에 가서. 여기는 인묘. 여기는 진과 사가 되고 여기는 오가 되죠. 여기는 미신이 되고. 미신. 여기는 그대로 유죠? 여기는 이제 술, 해. 건에 가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건은 술, 해 두 가지요. 그러니까 정동, 정서, 정남, 정북은 하나씩이죠? 육갑으로 배대할 때 배정이 될 때 하나씩 아니에요? 간방은 둘씩이죠? 예? 여기는 동남방, 여기는 서남방 둘이고 여기는 서남방입니다. 여기는 동남방이고 여기는 서북방이죠? 여기는 동북방. 이렇게 간방은 사이 간방은 육갑에서 둘석 차지합니다. 이지 또는 정방은 일지. 육갑을 12지라고 하지요. 자축인물을. 자축인물을 12가지 12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여기 간방이 동북방. 한국
영토가 이렇게 팔방으로 본다면 간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방이라서 이 간은 주역에서 산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산악지대에 산이 많은 거요. 그런데 이 간방에서는 축인 둘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축은 토가 되고, 이건 이북이고, 그 다음에 인이 또 있다고 그랬죠. 인은 목이 되는데, 이건 어디요? 이남이요? 이쪽으로 좀 비꼈잖아요. 축은 북쪽에 가깝고, 인은 동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인은 이남, 남한이고, 이자 빼버리고, 여기는 북한이고. 그러니까 목국토하는 원리를 내가 말한 거요. 남한에서 북한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신라 삼국통일도 남쪽에서 했고 북진해가지고 앞으로도 남북통일도 남한의 국력이 더 나아가지고 지금 북한은 먹고 살기도 곤란하잖아요. 식량이 없어가지고 그놈의 북한 경제는 개방을 해도 별 수 없고 개방을 안 해도 별 수 없어서 이래도 곤란하고 저래도 곤란하고 진퇴유곡이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학자들이 북한의 경제 실정을 말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 남한을 평화적으로 우호적으로 같은 동포니까 손잡고 같이 평화적 통일을 해야만 사는 길이 열리는데 그놈들이 머리통이 박아라서 말이지. 김일성만 제일인 줄 알지 말이야. 김일성 벌써 죽었는데 죽은 자식 꼬치만 만져보면 뭐할 거요? 그러니까 김일성 그 캐캐묵은 공산주의 가장 세계에 제일 악랄한 공산주의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고수하고 있으니 이게 참 말 아니죠.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되도록 돼야 있어요. 광복 50주년을 기해서 이렇게 천부경을 강의한 것도 우연의 일이 아니죠. 한 3년 전에 여의도가 시절 63층 빌딩에서 강의하기로 다 장소와 시간까지 다 정해놓고도 못했어요. 서울에서는 인연이 없어요. 남한이 같은 남한 중에도 남쪽이 기운이 더 있기 때문에 이 남쪽 부산에서 무난히 천부경을 강의한 거예요. 내 눈이 아파가지고 내가 못 올 것도 같은데 이렇게 또 깔아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요. 그래서 광복 50주년에 이걸 강의하게 되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한 다섯 손가락 정도 남으면은 그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통일이 될 거예요. 50주년에 원리가 이제 주역에 천수가 하늘 수는 25가 되고 지수는 땅의 수는 천지수를 주역에서 말할 때 30이요. 합치면 얼마입니까? 천지수. 천지수 다 종합하면 55죠? 이 숫자는 어째서 나온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서양 철학을 한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무리 수학에 밝고 물리학에 밝아도 그 자리까지 이제 해놓으면 이 답이 쉽지요. 이제 이 다음에 또 나올 거니까. 1, 3, 5, 7, 9. 이건 전부 다 양수라고 말합니다.
골수를 양수라고 가지요. 짝이 안 맞는 거. 1, 3, 5, 7, 9. 또. 2, 4, 6, 8, 10. 이것은 짝수지요, 전부 다. 이걸 음수라고 그래요. 음은 숫자가 맞는 것을, 이건 지수라요, 지수. 땅의 수. 땅을 음으로 보니까. 그러면 합쳐보세요. 합쳐보면 저 숫자 그대로 나와요. 예? 이 숫자를 다 합쳐보면 25죠? 이렇게 다 합쳐보면 30이라. 그래서 천지수가 55라요. 55요. 천수가 20이고 지수가 30이니까 합치면은 50이란 말이에요. 55? 그것을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내가 강조한 것은. 남북통일 염원하는 뜻에서. 남북통일도 그 숫자에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광복 50년이라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마음을 너무나 강인하게, 그런 고집불통으로 하면은 조금 더딜 수 있고, 융화적으로 마음을 풀어놓고 참으로 너나 없이, 장벽이 없이 이렇게 하면은 빨리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숫자, 이 수리는 한 55년 정도, 2000년대쯤, 될 수 있는 그런 운기는 오고 있죠. 그런 것은 천기 두설이라서 말할 필요가 없는데, 전번에도 태도직직 할 때 했잖아요. 했으니까 뭐 별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삼삼구구에 양이 되라. 전번에 비결에 나왔다고. 그건 비결 말이지 뭐 내 말이 아니니까. 틀려도 비결이 틀린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책임 전가는 하지 마세요.